이제 다 모인 건가?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한없이 가벼운 저와 달리 은근 진한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귀요미한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는 발견한 것 같은데요. 오늘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판 스페셜 반전 매력 히어로 배우 김의성. 드라마 모범택시2로 돌아왔습니다. 무지개 다크 히어로즈의 수장 큰형님, 아빠 같은 존재 배우 김의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네. 아, 김인호님이 김의성 배우님 중후함이 쩔어요. 남자가 봐도 완전 멋짐. 감사합니다. 네. 별로 아, 그렇진 않은데. 아니요, 약간 그 수염, 하얀 수염. 리차드기어 네. 수염. 아, 제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아, 지금? 네, 수염 긴 건. 네. 아, 이제 곧 이제 또 드라마 시작하는데. 네. 황인혜님이 전 경북 의성이랑은 상관없지만 그 완전 팬이에요. 김의성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살면서 경북 의성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의성 햄, 의성 마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아니 5405님 전 의성 김씨인데 의를 항상 으라고 발음해서 와이프한테 놀림을 당한답니다. 네. 김의성 배우님 혹시 발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원래 정확하게 그냥 김의성. 그렇죠. 네. 김의성이라고 하는데 김의성 이런 분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의성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의성아. 그 이 네. 이름이 좀 안 좋은 의자가 안 좋은 게 그 한 대한민국에서 한 반 정도는 이 의자를 잘 발음을 못 해요. 어. 전라도 분들은 의성. 의성. 경상도 분들은 의성. 김의성 씨. 네네네. 정확한 표준어는 뭐예요, 김의성 씨? 의성이겠죠. 의성. 의성. 네. 김의성 씨. 어, 네. 그러면 김의성 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죠. 김의성 씨. 네네. 철판이 이제 첫 출연신인데 네. 아침에 사실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일이.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노인의 삶을 사니까 아침에 뭐 알람을 항상 촬영할 때도 맞춰놓거든요. 그쵸? 정말 슬픈 건 알람이 울기 전에 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5시 50분이 난다고 하는데 다시 36분쯤 되면 깨거든요. 그죠. 좀 네. 아쉽죠. 아, 알람 운 다음에 깨면 좋은데. 그치. 그래서 16분 더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척일 때. 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드라마 모범택시 원이 21년에 방송이 되었고요.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2월 17일 금요일에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네요. 모범택시 시즌 2가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먼저 박수 주셨어. 일단 모범택시 2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은요.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2월 1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하고요. 금토 이제 방송되는 드라마고. 네. 저희 모범택시의 슬로건은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사적으로 복수를 대신해드립니다. 오. 이런 드라마죠. 야, 네. 복수 대행군요. 네. 그죠. 모범택시를 타고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드리고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그 택시기사 김독이 그리고 모범택시 회사 무지개 운수의 멤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그렇습니다.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드라마라 완전 통쾌한데. 그렇죠. 모범택시가 SBS 역대 금투 드라마 시청률 4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세 개는 뭐죠? 비밀. 그러면 시즌2는 시즌1 할 때 네.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요. 정해져 있진 않았는데 시즌1을 하면서 너무 시청자분들 반응도 뜨겁고 그쵸?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그 끝날 때쯤에는 슬슬 어휴 시즌2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주인공인 이재훈 씨를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이 오 하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그쵸? 가졌어요. 너무 애정도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시즌2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즌2에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모두 그대로 나오죠? 네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다들 한가했나? 멤버들은 그대로 오랜만에 만나신 거네요. 한 2년 만에? 그랬죠. 오, 네. 유희자님이 대리만족의 드라마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모범택시2는요 네. 시즌1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시즌1은 그 각자 멤버들의 사연들,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두운 면이 좀 많았어요. 어두운 면이 많았고 또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그 권선징악의 메시지는 있지만 사적으로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갈등 같은 것도 드라마 안에서 드러났었고 근데 시즌2는 그런 걸 좀 벗어서 좀 밝아요? 시원하게 복수하고 시원하게 벌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고 저희 멤버들 모두의 활약도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범죄 액션 스릴러에 약간 좀 코미디도 좀 이번엔 가미돼. 코미디도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1007번님이 김희성 배우님 모범택시2 촬영하면서 액션 부분도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액션 촬영하면서 어느 장면에서 힘들었는지 본방 보면서 그 장면 나올 때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셨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노인 분장을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다로. 와우. 예. 그래서 그 물론 뭐 실제로 절벽에서 뛰지는 않았죠. 그쵸.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뛰어내리기 전에. 예, 뛰어 거기서 이렇게 펄쩍 뛰는 신용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그 다음 장면은 바닷물 속에서 이제 빠져 있는 장면을 찍었어야 돼서 배 타고 한참 나가서 바다에 뛰어들었었거든요. 또 물에 들어가셨고. 네네. 아, 고신 뭐 종일 걸렸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4510번님이 김의성 배우님을 2000년도경 역삼동 식당에서 우연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나이를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만 나이 들었나 봐요. 네. 젊음과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일에 대한 열정? 그 남들 나이 안 먹는다고 느껴지는 건 본인의 눈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 만나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잖아요. 서로 다 같이 변했는데 다 같이 눈이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인상가요? 저도 많이 늙어 있습니다. 근데 4519분에 2000년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2022년 작년 여름쯤에 네, 맞습니다. 신당동 여기. 식당 그 삼겹살 고깃집에서 김의성 배우님을 만났어요. 네, 우리 우연히 만났죠. 제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해주고 가셨어요. 아, 네. 아니, 별 말씀. 아까 그 미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예. 네, 저도 저였지만 예. 그 동생이랑 더 친하시죠. 예. 네, 그 같이 있어가지고 소고기였으면 제가 망설였을 텐데 돼지고기였어. 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그 후배랑 같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네. 좋죠. 4821번님이 사실 모범택시에 김의성 씨가 나왔을 때 언제 배신하나 하고 봤었는데요. 잔인함이 있긴 하지만 선한 역할이라 저의 고정관념에 머리 콩콩 두드렸답니다. 예. 모범택시2도 기대할게요. 예, 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악역을 좀 많이 하셨죠. 그쵸. 부산행이라든지 네. 뭐 미스터 선샤인도 그렇고 예. 슈룹도 그렇고 예. 이런 오해 많이 받죠. 원래 못됐지 뭐 이렇게. 원래 못됐습니다. 아,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악역 하시는 분들. 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선한 분이 악역을 더 잘하나요? 진짜 이렇게 좀 못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가? 나 지금 악역 보면 진짜 갖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그런 부분이 있죠?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걸 잘 참아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악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욕망이 강한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욕망이 그렇네요. 강해서 그게 어떨 땐 도덕을 이긴다. 그러면 악역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또 고아라님이 네. 저희 세연이가 일본에서 나고 자랐는데 네. 미스터 선샤인 때 김의성님 일본을 듣더니 일본 사람인 것 같다고 놀라더라고요. 제가 의성님 입덕시켰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본어도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그때 일본어 한마디도 못할 때였어요. 지금도 뭐 잘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통째로 대본을 외워서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해서 듣고 외워서 따라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와 진짜 그 문장을 기억해가지고 예. 에? 전부 분쇼? 오버했대? 에? 대단? 아니 그러면 우리 또 9028번이면 꼰대가 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MZ세대 배우들과 소통은 잘 되시나요? 못 알아들었던 신조 없으셨나요? 하셨는데 아 그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건 좀 오래전 일이고요. 그게 제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막 젊은 척하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고 서로 다름도 인정하고 그런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후배들하고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들었는데 가장 네. 절친한 후배는 누구예요? 저 그래도 조금 자주 보는 후배들은 고아성, 박정민, 류영경, 배성우 이런 친구들 저희 같이 많이 아 진짜 고아성하고 다 그죠 박정민 네네. 오 진짜 MZ 세대들인데 아이 MZ라고 하기엔 이제 나이 많습니다 걔네들도 아니 그러면 후배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진짜 그 MZ 세대들도 있으니까 네. 응? 좀 못 알아듣던 단어 있었어요? 뭐지 저거?
글쎄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네. 얼마나 MZ세대와 소통을 잘하고 계신지 신조어 퀴즈를 드릴 텐데 좋습니다. 김의성 배우가 맞힌 문제 수만큼 청취자들 랜덤으로 뽑아서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많이 맞추시면 더 좋습니다. 어깨가 무겁네요. 어깨가 무겁죠. 네, 네. 듣고 생각나는 대로 답해주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1번 저매추는 무슨 뜻일까요? 저매추? 저매추? 3. 저... 주님 말이에요. 저매추? 전혀? 저 매주같이 추한가요? 에이. 2번 알잘딱깔센은 무슨 뜻일까요? 알잘딱깔센. 센? 어. 아유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반모는 무슨 뜻일까요? 반모. 반모? 어 반모. 두부 한 모의 반? 완네스는 무슨 뜻일까요? 완네스. 완전. 네. 완네. 완. 완네스? 어. 아, 완전 내 스타일. 오! 예! 마지막, 주불. 주불은 무슨 뜻일까요? 주불. 주불. 주. 주불. 응, 주불. 줄까 말까? 네, 불인데. 아. 아, 죄송합니다. 뭐죠? 꼰대가 되지 않게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노력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안 한다고 했나요? 아니, 말해놓길 잘했다. 아니,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 매추는 진짜 아, 근데 와, 너무 어렵네요. 저 매주같이 추한가요? 저 매추 뭐죠? 아니, 근데 이거 센스 있었어. 네. 저녁 메뉴 추천. 아 들어본 거 같죠? 우리 전매추 전매추 하잖아요. 점심 메뉴 추천. 아~ 그거였고 네. 알잘딱깔새는 이거 나는 네. 오해로운데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좀 어렵죠. 아~ 반모 했더니 두부 반모 나왔고요. 네네네, 완네스는 맞추세요. 완전 내 스타예요. 네. 그리고 주부는, 주부는 뭐죠? 주소 불러. 뭐 보내준다고 아, 주소 불러. 그런 거였습니다. 왜 그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 편해지는 게 있나요? 그들이 많이 줄이더라고요. 이게 남한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모범 택시도 안 줄일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모택. 검색 퀴즈 나갑니다. 모택. 서럽 검색창에 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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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택시 2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극중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택시회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다섯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정답 맞추신 분 중 뽑아서 기능성 에게 보내드릴게요. 사부도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Power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Power FM, good for you. 이제 다 모인 건가?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청취자들 이제 다 모인 건가? 통쾌한 복수로 카타르시스를 팡팡 터지게 해주는 드라마 모범 택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김의성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모범 택시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택시 회사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무지개 운수입니다. 자, 무지개 운수. 자,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쭉쭉 네. 볼게요. 우리 김의성 배우님이 선유미님이 한번 보세요. 무운 지금 아까 주불처럼 무지개 운수 배우님 아침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거기서 무지개 운수 안 줄이죠? 네 무운. 아 저희는 뭐 좀 올드한 드라마라 줄이지 않아요. 강지수님이 네 무지개 운수 저는 38살인데 완네스만 맞췄어요. 이성 아저씨 힘내요. 어, 똑같죠, 아주 힘이 나네요. 어, 힘이 나네요. 힘을 내요 완전 내 스타일. 박선희님은 무지개 운수 복수대행 택시회사인데 이름이 왜 이리 이쁜 거예요? 어, 이름은 이제 무지개 운수 이쁘네 그죠? 네. 일곱 가지 색깔 무지개 운수. 김소연님도 정답 무지개 운수. 비 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신명나게 복수해주고 짜잔 등장하는 무지개 운수. 아 이런 뜻이었군요. 무지개색처럼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겠네요. 정의롭게 복수해주세요. 와 이분 작가하셔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비 온 네.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자, 김민우님은 민우님은 무지개 운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다음 주부터 본방 사수해야겠어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딱 지금 8일 남았어요. 그죠? 다음 네. 주 금요일 2월 17일이에요. 그죠? 네. 몇 시죠?
10시? 10시입니다. 10시. 아, 깜짝 놀랐네. 당황했네. 자꾸 퀴즈 내고 줄이라 그러고 시간 물어보고. 아, 9299번님. 정답 레인보우사 아닙니까? 해주셨네요. 레인보우사 아닙니까? 아, 좋네요. 다섯 글자 딱 맞추셨네요. 네. 자, 이렇게 정답 소개된 분들께 기능성 베개 선물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2018번님은 의성 배우님, 인별그램 보면 귀여운 네. 고양이 두 마리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반려묘 자랑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집사시군요. 그렇죠. 네. 저희 자.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별그램 있는 거 네. 올려놨습니다. 미미와 꼬미인가요? 맞습니다. 밑자 돌림이에요. 네, 밑자 돌림입니다. 둘 다 여자애들이고요. 누가 더 언니예요? 미미가 좀 나이가 이제 10살 돼가고 꼬미는 4살 돼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미미가 꼬미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래요? 전혀 안 챙겨줍니다. 다 각자 아주 독립적인 삶을 살죠. 그런 거 어쨌든 고양이 좀 약간 시크하지 않나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약간 정 없어 보이고 약간 냉정하고. 네. 우리 고양이들은 두 개의 재주가 있는데요. 응? 하나는 불러도 안 오는 거. 멋진 개인기인데요. 네. 두 번째는 미미야 안 와. 네. 두 번째는 털을 뿜어내는 거. 그 두 가지 큰 재주가 있습니다. 미미랑 꼬미 둘 다. 네, 둘 다. 불러도 안 와요. 부르면 쳐다. 열 번 부르면 다섯 번쯤은 쳐다보고 안 오고 다섯 번은 그냥 안 오고요. 안 오고. 그러면 본인 직접 가요? 그렇죠, 제가 가야죠. 야, 그렇군요. 진짜 고양이도 그렇더라고요. 네. 딱 쳐다보면 탁 째려보고 가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쓱 오는 생각 와서 옆에 와서 탁 읽고 그렇죠. 그게 매력이죠. 미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미미 꼬미의 자 보는 라디오 너튜브를 봐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또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건데 코너가 많죠. 네네. 자 드라마 모택 모범 택시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내용이라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코너가 의성이가 대신 혼내드립니다. 모범 의성. 저희들이 철가루들 청취자분들에게 킹받게 하는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아, 청취자분들이 철가루입니까? 네, 우리 제가 철업대 해가지고 철업대 그래서 이제 철가루 만들었어요. 네네. 복수까지는 힘들고 김의성 배우가 무섭게 혼내줄 거예요. 네. 오늘 킹받는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열받아서 지푸렸던 인상패시라고 액상 콜라겐 보내드리고 김의성 씨가 가장 킹받았던 사연을 뽑아주시면 그분에게는 나름 또 장원이니까 네. 백화점 상품권 100상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가볍게 출발해봅니다. 출발합니다. 자, 별지연님이 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제할 때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카드나 돈 이렇게 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열받는데 대신 혼 좀 내주세요. 네. 하셨는데 야 이게 가게에 가보면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얼마야?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빌드업 하고 있어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 진짜 옆에서 제가 봐도 왜 반말해요라고 네. 도와주고 싶은데 네. 또 괜히 끼어들었다가 네. 그렇죠 이런 분들 있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반말로 받아쳐야 되나?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의성 요거 한번 씨가 해보시죠. 김의성 씨 대신 혼내드립니다. 아, 그 영철 씨가 손님으로 저한테 반말을 하시고 제가 그 사장 혹은 그 그치. 알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별지연님 우리가 상황으로 네. 갑니다. 네네. 네. 여기 얼마야? 그거 4천 원? 4천 원? 자 이게 만 원. 그럼 6천 원 자. 예. 너 왜 반말이야? 예? 왜 반말이야? 예? 아 왜 반말하냐고 너 내가 아까 4천 원이라 그랬잖아 얼마냐 그랬더니. 그럼 4천 원. 그래? 6천 원 줘 그러면. 그래. 약간 기가 세네. 그렇고 이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예와 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치. 예. 방금 나도 아까 눈이 동공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또 네? 이렇게 하니까 예. 이것도 높이 말했으니까 또 지쳐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은 즐길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반말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네, 진짜 강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강함을 주장하겠죠. 그렇죠. 오죽하면 거기서 그러겠어요. 저는 못났다 못났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뭐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이럴 때 그 상대방이 그 일하시는 분한테 반말한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 철칙이군요. 네. 다시는 보지 않는 쪽으로 합니다. 오. 네.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정색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네. 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네. 응. 네. 잘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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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미선님이 와 사이다 사이다. 네. 이진수님이 크크크 대리만족 크크크. 네. 오, 너 아까 그 너무 적절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재님 본인도 반말했다가 네? 아 뭐라 제가 반말했다고요? 아닌데?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웃으면서 빨리빨리 하는 거. 그래 막 이렇게 그래 해야 돼요. 예. 사천은 사천에 그 주고 네, 즐기시고. 네.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연 한번 또 가볼까요? 0716번님이 사연인데 저는 포털사이트처럼 쓰는 차장님 때문에 킹받아요. 이따 저녁에 친구랑 대방어 먹어야겠다. 저 맛있는 대방어집 검색 좀 해봐봐. 자 그리고 나 탈모 오는 것 같은데 탈모에 좋은 샴푸 검색 좀 해봐. 자기가 검색해도 될 일을 굳이 저를 시키는 차장님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이런 차장님들이 있죠. 있죠. 예. 이런 상사들이 있겠죠. 있죠. 네. 있죠. 자 네. 일부러 엉뚱한 걸 검색해줘야 안 시킬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다시 또 우리 김의성 씨 돌아왔습니다. 혼내 드립시다. 저는 0716님께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색 하루에 몇 번이나 시키겠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냐? 그래.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꽂혀서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나만 힘들어.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장님 안 바뀔 것 같네요 지금.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차장님은 절대 안 바뀌고 이런 무능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장님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업무 시간에 이런 일을 시키잖아요. 네. 이분이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해도 그걸 놔두겠다는 뜻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부하 직원의 업무 시간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냥 놔두시고 하루에 몇 번 검색해달라 그러면 하루에 한 10분 많아야 10분도 안 쓰죠. 그래, 그냥 그래. 쓰세요 그거. 8시간 내내 검색만 시키겠어요? 그리고 검색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스폰서 그냥 불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박수발치가 나오고 있어. 아 대방어는요 방어집은 저기 잠실에 있는 저기 속파 문정등에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탈모는요 무슨 샴푸 쓰세요. 네네. 이렇게 아 쉽게 가세요. 쉽게 검색해 주세요. 네네. 어차피 한 두세 개 물어보겠네. 4024번님 진짜 와 신박해요. 저는 막 이상한 거 가르쳐 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4852번님 이거 어때? 은근슬쩍 잘못된 정보 알려주는 건 어때요? 크크크. 뭐 재미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그러시면 안 되고 섞어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잘못된 정보와 좋은 정보를 섞어서 반말과 가끔 좀 실패하게 하고 높이 말에 섞듯이. 네,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김의성 씨랑 계속 대신 혼내주면 하는 사연 여러분 막 즉석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니까 재밌는데요 그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우리 김의성 선배님의 추천곡. 의성. 네. 의성. 의성. 네. 어떤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You Never Know라는 곡. 와, 블핑. 네.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요? 로제. 로제. 네. 뮤직 스타트. 아니 4008번님이 캔 이런 노래에 선곡하실 줄 알았는데 캔이 캔이 웬 말이야 돼서 놀랐어요. 그 비겁하다 욕하지마 이 노래도 아시는데 네. 불핑 콘서트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다녀왔어요. 이번에 월드 투어하기 전에 서울에서 했던 콘서트 짱, 갔었어요. 짱짱 여러분 블랙핑크 유네버너 듣고 왔잖아요. 우리 네. 김유성 씨가 유네버너 우리 사람 모르는 겁니다. 캔 네. 노래에 선곡하실 줄 알았다고요? 비겁하다 아닙니다. 유네버너 절대 몰라요. 근데 그 0590번님이 네. 문자 한번 보실래요? 네. 철업디 김의성님 고민 해결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토스트 먹고 꽉 막혔는데 주스 안 먹어도 쑥 내려가요. 아따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그리고 네. 9873번님이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 김의성 배우님 너무 멋져요. 자잘한 일에 신경 쓰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핑 도네요. 유유. 아,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네. 그러셨군요. 맞아요. 네. 진짜 자잘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네. 네. 우리 큰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284번님이 김성 배우님 학역 너무 잘하셔서 무서운 사람일 거란 선입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 현명하시고 시원시원하시네요. 진짜 이런 형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노래 나갈 때 블랙핑크 노래 나갈 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네. 그 따뜻함과 편안하네요 진짜 선배님. 아이고 감사해요. 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또 혼내주세요. 네. 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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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청취자 김시동 씨 계신데 시동 시동 1984번님이 저는
탕수육 찍먹파인데 아내가 매번 마음대로 소스를 다 부어버리네요. 네. 유유 킹 받아요. 네. 아니, 밥만 하면 되는데 그냥 먹으래요. 네. 크크. 일단 의성 씨는 찍먹파, 부먹파. 하나, 둘, 셋. 그럼 복먹파입니다. 복먹파. 복먹은 뭐예요? 소스를 볶아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달라요. 남들과는 그리고 달라. 저는 여기다 그때 누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개그맨 어떤 분이 그거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네. 이게 좀 약간 소리 나는데 이국주 씨도 했었고 다들 먹게 됐죠. 네. 저기 문세윤 씨도 했었죠. 세미가 네. 먼저 확인했는데 아, 그거 뭐 너무 진리의 그 시간에 그 고민할 시간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민트 초코 네. 좋아하세요? 민트 초코 좋아하진 않지만 먹긴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원래 김인성 씨 최애 음식이 뭐예요? 낙지볶음? 낙지볶음. 매운 낙지볶음?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찍먹파, 네. 부먹파 때문에 싸우는 네. 자, 남편에게 의성 씨가 대신 혼내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도 남편에게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보낸 사람들이 나왔나? 네. 자, 배달 음식이라고 치자고요. 배달 탕수육이라고 치자고요. 네. 아내가 매번 마음대로 소스를 다 부어 버린다 하셨는데 네. 배달 음식을 본인이 좀 받으세요. 본인이 받아서 상을 차리세요. 그거 다 차려놓은 거 가서 먹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매번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항상 나를 무시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혼도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아내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한테 되게 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탕수육을 찍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할 거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당신은 일부러 그걸 더 무시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한번 세게 한번 지를 필요도 있겠네요. 아주 너와 이혼까지 생각했어로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너와 이혼까지 생각했어 탕수육 때 네. 물론 아니, 근데 네, 배달 음식 본인이 랩을 벗기시는 그럼요. 거를 네.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다 본인이 좀 받게 되는 이런 네네. 느낌입니다. 그죠? 야,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이 혼나는 아주 재미난 코너인데 와 우두서님이 김의성님 완전 볼매시네요. 혹시 볼매는 아시죠? 욕은 아니겠죠? 네. 뭘 것 같아? 볼매. 볼수록 매력. 그렇지. 예. 자, 또 이어서 또 다음 가나 가볼까요? 네. 자, 우리 방승광님이 아 이름 때문에 친구가 자꾸 방광이라고 놀리는데 이제 어떻게 혼내줄까요? 예를 들면 야 너 방광 비우고 나왔냐? 어? 크크크크 이런 식으로요. 방승광. 보통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때죠. 네. 초딩 때. 네, 그 못 뛴 거가 바보지 뭐. 네. 아 근데 이름이 뭘, 방승광이니까. 그걸 왜 놀림을 당하세요? 네. 그런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에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게 본인도 초등학교 4학년 마인드네. 네. 그럼 이건 뭐 이것도 진지하게 하면 해야 돼요? 타격을 안 받아야죠. 전혀. 아 그렇지 뭐 방광하면 네. 방금 쓱 비우고 왔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특이한 코너 아닙니까?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특이하게 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안 할래. 문자 보내면 혼나니까. 아니 근데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지. 남이 야단 맞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자잘한 거에 너무 스트레스 그렇죠. 받지 말라 그랬죠? 네네. 오늘 핵심 포인트가 딱 나오네요. 네네. 하나 더 보죠 우리. 네. 미나코님. 부릉부릉. 룸메이트인 후배에게 패션 센스 있다고 몇 번 칭찬을 해줬더니 네. 저 없을 때 택배온 제 옷을 혼자 입어보고는 마음대로 반품해버렸대요. 네. 분명 저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 네. 너무 어이없어요. 네. 아니 진짜 왜 옷을 마음대로 반품하는지 패션 러버로서 열받는 사연인데 이거는 네, 이건 좀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혹시 이거, 문자 네, 보낸 네, 사람이 네, 문자 잘못... 보내신 분한테 저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자 보내신 분한테. 네, 네, 네. 후배 룸메이트 응? 손절하십시오. 인연을 끊으세요. 아니 인연은 끊어야죠. 아니 내가 산 물건을 자기가 반품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계속 지냅니까? 그치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룸메이트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인연을 끊으세요. 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 사연 보내시는 분한테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얼마나 우유부단하면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네. 네. 그치 그치 네. 강하게 나갈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인연을 끊으세요. 그만 보세요. 오. 다음 방은 혼자 구하시고 네, 네. 연락도 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아, 약간 좀 극단 있어요. 가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사연이고 이거는 본 이
나와 나를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그치, 그치.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거. 조종 당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름 아까 놀림 당했던 방승광 님이 바로 답이 왔어요. 그런 건가요? 이게 해결이 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주눅이 드는. 아, 빨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묘한 제목 묘한 코너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묘해요. 옆에서 시원하고 재밌는데 문자 보낸 사람이 자꾸 혼이 나니까 네. 약간 이거 철파하면서 이러다가 문자를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사는 법을 그럼.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임지현님도 제가 혼날 것 같아서 저도 사연을 못 보내겠어요. 아이고 혼 좀 나면 어때요. 예. 아 이렇게 문자 쭉 소개되신 분들 저희들이 또 준비한 선물을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맞춰야 되는데 네. 오늘 아까 소개된 킹받는 사연 쭉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제일 킹받는 사연 하나 뽑아주셔야 돼요. 그분께는 또 백화점 상품까지 나름 장원이니까. 아, 저는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그 옷 맘대로 반품하는 후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네. 우리 미나쿠님이 거의 아까 가스라이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있을 네. 수 없습니다. 이거. 미나쿠님에게는요 백화점 상품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야호.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예. 네. 자, 우리 어느 날 오픈을 연습하고 있었어. 아, 네. 이수진 님이 뭐지? 이 의며드는 상담. 진짜 의생에게 스며드는 상담이었고, 최소정 님이 일부러라도 혼나고 싶어서 문자 보내고 싶어요. 다음에 보내주세요. 특집 준비해야 돼 우리. 김은지 님이 AB형인데 저 배우님 발언이 저랑 같은 혈액형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혈액형은 뭐예요? 저요? 저는 A형입니다. A형입니다. 네. 저랑 같은 A형. 네. 6550번님이 모범택시 보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네요. 모범택시는 더 시원합니다. 꼭 봐주세요. 2월 17일 네. 금요일 10시입니다. 네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괜히 야단을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네. 야단쳐서 죄송합니다. 모범택시 2도 응원하고요. 오늘 즐거웠고요. 우리 끝에서 같이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랑 쉐라 영철이라 의성이는 이제 샤라업 에러, 에러, 에러.